다음은 일장에 이어서 뇌와 기억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에는 사실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서술적 기억, 다른 말로는 의식적 기억이고요. 비서술적 기억, 다른 용어로는 무의식적 기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술적 기억에도 어떤 사실에 대한 기억과 사건에 대한 기억 종류로 나눌 수 있고요. 무의식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비서술적 기억 형태들도 보게 되면 운동 기술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예비화 그 기억 현상이라든지, 습관이라든지, 뭐 기타 여러 가지 비연합성적인 그런 그 기억 형태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억이 잘못됐을 때 나타난 현상을 우리가 기억상실증이라고 그러는데요. 유명한 그 연구 내지는 임상 사례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기 CW라는 사람과 HM이라는 그런 사람의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데요. 여기 CW라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 바이러스에 의해 가지고 측두엽 뿐 아니라 전두엽까지 크게 손상당함으로 인해 가지고 광범위한 그리고 연구적인 측면에서 매우 흥미로운 기억상실 현상을 보였습니다. 여기 그 HM이라는 이 사람은 굉장히 유명한데요. 최근에 작고했기 때문에 그 이름이 밝혀졌습니다. 헨리 그 몰레이슨이라는 사람인데, 그 해마의 그 손상을 인해 가지고 기억상실증을 보였고, 이에 대한 연구가 많이 되어서 그 기억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지식이 이분을 통해서 많이 얻어진 연구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HM은 원래 그 간질이 심해서 이 간질의 그 병소인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측두엽을 이렇게 일부 절개하는 그런 그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간질은 성공적으로 치료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기억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기억상실증을 겪게 되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옛날에 본인이 갖고 있던 기억은 온전한데 수술 이후에 형성됐던 새로운 지식들은 기억할 수 없는, 소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그 기억 장애 현상을 보였는데 이것을 우리가 순행성 기억장애라고 합니다. 또 일부 기억 상실증 현상을 보게 되게 되면은 그 사고가 생기기 이전에 기억들을 소실하는 그런 그 역행성 기억장애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런 그 기억 상실증과 관련된 수많은 그 드라마와 영화가 제작되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어떤 영화는 드라마는 순행성 기억장애, 즉 사고 이후에 새로운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는, 습득하지 못하는 그런 장애 현상을 보이고요. 또 어떤 드라마를 보게 되게 되면은 사고가 생기고 나서 옛날의 기억을 전혀 되살리지 못하는 그런 그 비극적인 상황에서 뭐 영화 스토리가 전개되는 그런 경우를 여러분들은 많이 접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기억된 내용이 과연 뇌에 어디에 저장될 것인가 라는 의문점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뇌 어딘가에 저장되어 있을 텐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이 화면에는 이 뇌의 두개골이 제거돼서 뇌가 노출된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 위치를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숫자와 알파벳으로 그 위치들을 이렇게 표지를 하고 있는데요. 뇌종양이라든지 뇌 수술을 할때 이런 그 과정을 거친다고 합니다. 자, 이런 그 수술 과정을 거쳐서 어느 영역이라든지 뇌 기능의 매우 중요한 부분을 가능한 한그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일부 테스트하는 그런 그 과정을 거친다고 합니다. 자, 이런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사실인데요. 이뇌 특정 부위를 자극하게 되게 되면은 그래서 이 부분을 자극하게 되게 되면은 이 손가락의 어떤 감각을 느끼는 그런 현상을 보고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때 그 환자는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의사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이런 그 수술 과정을 진행하게 되는 것이죠. 또 어떤 부분을 자극하게 되게 되면은 손가락을 움직이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신체의 그 감각 부위와 신체가 움직이는 그런 부위를 우리가 그 지도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체감각 영역과 운동 영역을 우리가 그 완성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 우리 뇌를 보게 되게 되면은 전두엽과 후두엽을 전두엽과 두정엽을 경계하는 그 중앙열이 있는데요. 중앙열을 사이에 두고 앞부분에는 운동 영역, 뒷부분에는 체감각 영역이 있는데 바로 붙어 있습니다. 자, 체감각 영역을 우리가 그 완성하게 되게 되면 여러분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걸 허멍큘러스 작은 꼬마 인간이라고 하죠. 여러분 보시다시피 입술과 손이 매우 과장되게 그려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 뇌에서 체감각에 의해서 우리 몸을 인식하는 그런 이해하는 방식은 감각이 예민한 부분은 크게 뇌 영역이 발달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그 유사한 실험을 통해서 약 50년 전에 그 와일더 펜필드라는 그 유명한 그 신경외과 의사는 이 깨어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이 축두엽 쪽에 전기 자극을 줬더니 생생하고 특정적인 의식적인 회상이 일어나는 그런 현상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자, 축두엽에 이 전기 자극을 줄수 있는 그 격자를 설치하게 되고요. 특정한 위치를 자극하는 순간, 약한 자극을, 전기 자극을 주는 순간 생생한 기억이 회상되게 되는 것이죠. 어떤 만화 장면이 연상된다든지 또 어떤 장소를 누르게 되게 되면 반복적으로 어떤 여성의 노랫소리라든지 아나운서의 음성이 들린다든지 이런 그 특정한 기억이 마치 이 특정한 위치를 자극했을 때그 기억이 인출되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뇌의 특정한 위치에 특정한 기억이 저장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맨 처음 알게 됐던 그런 그 연구 결과가 되겠습니다. 또한 최근의 연구 결과를 보게 되면은 이 기억을 저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그 해마, 축두엽에 있는 해마라는 구조에 그 전극을 심어서 그 해마에 있는 그 뉴런들의 활동을 전기적인 신호로 우리가 검출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실험을 했었는데 특정한 그 해마의 위치에 전극을 삽입했더니 이 제니퍼 애니스턴스라는 그 연예인의 그 사진만 보여주면은 이 뉴런들이 활동하는 그런 재미있는 현상을 관찰할 수가 있었습니다. 안젤리나 졸리의 얼굴을 보여주면 절대 반응하지 않습니다. 다른 건물의 모습을 보여줘도 이 뉴런은 활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뉴런을 제니퍼 애니스턴스 뉴런이다 이렇게 명명한 적이 있었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축두엽에 있는 해마 그리고 그 해마 속에 있는 특정한 뉴런들은 특정한 사물의 모습, 사람의 모습을 저장하는 그런 그 기능을 할수 있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보여준 그런 사례가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습득한 새로운 정보가 어떻게 오랫동안 우리 뇌 속에 저장될 수 있을 것인가요? 우리는 전 시간에 제 1장을 통해서 시냅스의 기능을 보았고 또 새로운 학습을 하게 되면은 시냅스의 기능과 구조가 변화된다는 즉 시냅스 가성을 연구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시냅스 가성에 의해서 어떻게 오래 저장되는 기억의 현상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장기 강화 현상과 아울러 또 장기 저하라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마 체계가, 즉 축두엽에는 해마 체계에 있는 뉴런들이 시냅스를 통해서 연결되고 이 연결에 의해서 특정한
기억이 저장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공부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그 해마에서 일어나는 시냅스 가스성은 오래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몇 주가 지나면은 더 이상 해마에서 그 저장되는 이 정보는 해마에서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정보는 이 심피질로 이동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심피질에 있는 뉴런들 간의 연결의 강화에 의해서 오래 유지되는 그런 기억이 형성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과정에서 해마 체계와 심피질은 부단히 시냅스를 통해서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해마 체계에 잠시 저장되어 있던 내용이 심피질로 이동하는, 그래서 오래되는 그 기억으로 소위 굳히는 그런 그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런 과정을 우리가 경화 과정이라고 하죠. 그래서 경화 과정은 뇌 축두엽과 피질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경화 과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세포적인 경화와 그 다음 시스템적인 경화. 그래서 세포적인 경화는 보통 몇 시간에서 며칠에 걸쳐서 뭐 일어난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요. 시스템적인 경화는 더 오랜 기간, 즉 며칠, 몇 달, 몇 년에 걸쳐서 일어난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사실을 익히게 되게 되면은 그것이 해마에서 장기 강화 현상에 의해서 시냅스의 강화 현상으로 인해서 해마에 잠시 그 정보가 저장되게 되고요. 자, 이것이 결국에 가서는 심피질로 이동해서 뇌에 저장되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는 세포적 경화와 시스템 경화라는 그 과정에 의해서 우리 심피질에서 그 새로운 정보를 결국 장기적으로, 영구적으로 저장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는 이 수면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 또 최근에 알려지고 있습니다. 수면 중에서도 섭화 수면 과정을 통해서 일시적인 연결 상태가 장기적인 기억의 자취로 전환되는 데는 이 수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 또 최근에 알려지고 있는 그 학설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 저장된 그 기억은 얼마나 정확하고 정교하게 저장이 될까요? 사실 그 기억은 정확하게 저장되는 것 같지만은 또 기억에 오류도 많습니다. 자, 그것을 그 설명해 주는 하나의 그 사례를 지금 보시겠는데요. 소위 작화증이라는 그런 그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 HW라는 그 노인이 있는데 전두엽과 측두엽 전두엽 손상에 의해서 기억에 어떤 잘못이 있게 되고, 그리고 기억을 회상할 때 잘못된 회상을 통해서 즉 작화증 사례를 보여주는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그 사례를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HW는 61세 노인으로 전두엽 손상, 측두엽 정상이다. 마르샤와 30여 년 동안 결혼하여 32세에서 22세 사이에 4명의 자녀가 있다. 뇌 손상으로 작화증과 자신의 기억 손상을 의식하지 못하는 현상이 일어났다. 그의 지능은 여러 표준 검사를 통해 정상으로 나타났다. HW의 작화증은 자연적인 것이었으며 스스로는 모든 기억이 사실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기억에 맞추어 행동하려 하였고, 따라서 혼자 스스로 살도록 내버려둘 수 없었다. 예를 들어 때때로 병원 내에서 침상, 간호사가 있고 환자복을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이 공장에서 일하고 있다고 믿었다. 오후 5시만 되면 퇴근해서 집으로 가려 하였으며 이를 제지하는 간호사들과 실랑이를 벌이고 좌절하곤 했다. 몇 년간 결혼 생활하셨나요? 한 4개월 정도 됐어요. 아내의 이름은? 마르샤입니다. 자녀는 몇인가요? 4명. 4개월에 4명이면 그리 나쁘진 않네요. 자녀들의 나이는? 가장 큰 애는 32이고 젊은 애는 22입니다. 4개월 사이에 어떻게 이런 자녀들을 얻을 수 있죠? 입양했습니다. 누가 입양했죠? 마르샤와 내가...
조금 이상하게 들리지 않나요? 약간 이상한 것 같아요. 기록을 보면 당신은 30년간 결혼 생활을 한 것으로 나옵니다. 이것이 더 그럴듯하게 들리지 않나요? 아니요. 정말 4개월 동안만 결혼했다고 진짜 믿나요? 네. 네, 적과증 사례를 잠깐 여러분께서 들어보셨는데요. 어땠습니까? 이 HW라는 환자는 그 잘못된 기억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제대로 된 기억이라고 이렇게 본인이 그 믿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었죠. 근데 이런 그 적과증 사례는 정상적인 그 경우에도 그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정보를 습득할 때는 그 정보를 그 정보에 함유되어 있는 그 많은 또 여러 가지 세세한 그 자세한 그런 정보들이 또 있겠죠. 자, 그런 정보들을 다 코딩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시냅스들이 동원돼야 되는데, 자, 일부의 정보는 이런 과정에서 시냅스에 저장되지 못하는 그 소실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습득된 정보를 회상할 때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완벽한 것처럼 이렇게 재생하게 되는데요. 일부 손상된 그런 정보는 스스로 꾸며서 채워넣는 소위 그 작화하는 그런 그 현상이 사실 일어나게 됩니다. 아까 여러분들이 들으신 작화증 사례는 사실 그 정도가 좀 심한 경우인데요. 정상적인 경우에서도 그 회상이 되지 않은 일부의 내용은 스스로 꾸며서 채워넣는, 그래서 전체적인 스토리를 온전하게 가져가려는 그런 그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이 정확하지 못하고 일부 오류가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은 이런 그 뇌의 그런 작화적인 그런 그 메커니즘에 의해서 일어난다라는 것을 한번 유념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